이번에는 또 친정 엄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네요. 아빠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네. 옷 다 해서 밭했구나. 그냥 그. 근데 아빠 저는 집에 너무 깨끗하는데 그냥 여기 넣어. 어머니는 바닥 깨끗한데 그냥 이렇게 침대 밑에는 거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응, 이렇게 넣는 거. 근데 똑같네. 친정엄마 말로는요, 손성란이 결혼 전에도 집안에서 잔소리 담당이었었대요. 그래서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다, 이런 얘기예요. 남아오! 빨리 먹어, 아이고, 아이, 주워이 친정 아빠는요, 딸 잔소리에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왜 몰라줄까, 이거예요.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다, 이거죠. 언니, 이거 좀, 당장 아침에 좀 챙겨줘요. 제가. 애기 몸이 쪼잖아, 애기 오르잖아요. 어머니도 내 딸 없어요? 쎄잖아요. 내 딸 있어도 너가 친절 안 한다? 장갑 끼고 하면 손맛이 없고, 이제 저기 장갑 안 끼고 하면 손맛입니다. 결혼 1년 차에 시어머니가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거기에다가 고혈압, 또 당뇨. 손일이 많죠. 나이가 나지. 이게 손이로다 왜 맛도 나는 거지? 장갑 맨, 뭐, 그게 좋아, 장갑이? 안 좋지. 다 했어요? 다 했어. 완전, 장갑 씻었어요? 그럼, 장갑 찍어야지, 지금. 장갑 안 찍어. 그럼. 지금 안 닦았네? 아유, 시방 안 그래. 벗어야지. 밥 푸는데 장갑 끼고 밥었죠. 계속 닦아야 돼. 밥을 퍼, 그래. 하지도, 하지도 않은 게, 뻥, 뻥, 치네? 그냥 큰 소리는. 안 돼. 애기 매워. 몸이 빠른 거잖아요. 가그러도 하고, 안 돼요. 절대 안 돼. 매워. 안 하나 애기 오늘 밤에 안 돼. 맨날 잔소리는 나쁜 아나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저 잔소리 아니, 전 싫어두지 않고 밉어두지 않고 좋아하잖아요. 둘째 엄마잖아요. 좋아요. 이해하지. 예. 다 그걸 뭐 기다모 들으면 한두껏 듣고 싸우려면 한두껏 듣지 뭘. 애기 키우느라고 나이도 그랬고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한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해봤지 뭐. 손송나는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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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귀찮기도 한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안 싸돈도 그럴 거예요. 너무 웃기대. 여기 머리카락 들어간다고? 손송란의 영향인지 안싸돈도 위생에 꽤 신경을 쓰네요. 정여사는 안싸돈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기름에 넣어서 튀기면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냄새도 좋고 만들기도 쉬워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바깥 양반한테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때. 어머니 손 씻었어요? 안 쳤어. 안 쳤어? 어떡해. 또 시작이다. 까야 돼, 손톱은 까야 돼. 이렇게 만들어놓은 손톱 까야 돼요. 손톱 까기는 그래. 이거 다 덮으면 어떻게 해야 그래. 살을 빌어? 저요, 손톱 까야 돼요. 이모 손이 또 안 그린가? 이모는 아팠어요. 못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아파서 못 가지. 이모만 아파 나도 아프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잔소리하지 말고 이걸 입 막어. 응. 잘 먹어. 잔소리하지 마. 네.
잔소리가 끝날 즈음에서 과자도 완성이 됐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호주에서 애들 오남매 다 이렇게 시장 가서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랬어. 가르치고 먹이고 키우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았구나 하고 느낍니다. 장사가 잘 되네요. 아니라는데? 아니, 힘들게 만들었는데 돈을 왜 안 받죠? 재료값은 어떡하려고? 내가 30년이 넘었는데 뭐 이거 못 팔으려고요. 정 여사는 청원에서 오일장 터줏대감이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장사를 잘해서 안사돈에 힘들었던 지난날을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다 놔야 잘 팔리고. 아니 근데 불티나게 팔려나갈 줄 알았는데 손님이 없네요. 이거 사세요. 이거 좀 사세요. 목소리도 기어 들어갑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닭 장사할 때 답답하네. 알아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웃기만 하고 가. 내가 이상한가 봐. 안사돈의 호객 행위 끝에 손님이 하나 둘 모여드네요. 아이고, 정여사도 하나 팔았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된다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맛있어요. 이거 과자가 맛있어요. 많이 잡수셔, 사다가. 두 엄마가 힘을 합하니까 금세 다 팔렸네요. 이렇게 매일 장사하면 하루 얼마 벌어요? 3만 원. 3천 원? 안사돈이 돈을 많이 벌어야 며느리도 걱정을 안 할 텐데요. 잘 팔으신 겨? 넘청한. 잘 팔았대요, 넘청한. 엄마, 저청한. 떼약볕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안사돈이 뭘 했느냐 하면은요. 송나야. 망고가 심은 망고 철이 아니래. 망고 없잖아요 지금. 망고. 이것저것 없대. 사느라고 어렵게 번 돈을 다 써버렸네요. 하네.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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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생활에서 하루하루 넘어가면은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손송나는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만큼이나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요. 네, 저 대학교 다녀는 거, 그 저 여기 공부하는 거, 대학교. 손송나는 꽤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죠. 친정엄마의 뒷바라지 덕분이었습니다. 끝끝내 생겼으면 좋을 걸, 그지? 오래 맞네요. 오래간만이네. 4년 만일세, 그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엄마가 장사한 돈으로 등록금을 내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대학 4개월 차에 결심한 한국행 결혼. 다시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싶지만은요. 아까워. 여기도 보고. 가고 싶었네. 사람도 많고. 근데 어떻게 오빠 만나 가는데. 한국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도 지어야 했고요. 한국 문화, 한국 말도 빨리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가르쳐요. 근데 오늘 아버지 밭에 갔어요. 혼자 공부해요. 워낙 공부를 좋아하는 터라 금세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꿈을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꿈이 그 공부 대학 쭉 끝난 거 그 회사 다니는 거 그 돈 많이 벌어는 거 돈 많이 벌어 엄마 아빠 좀 더 주잖아요. 식당이나 공장보다는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틈틈이 한국사 공부도 하고요. 짬짬이 귀하 시험도 준비합니다. 시험 거 나중에 한국 사람들 보는 시험 거 열심히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살림도 다 똑소리 나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엄마, 아내,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